재물운과 자녀운이 상승하는 뱀띠의 11월 운세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1월 뱀띠의 재물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서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운세 확인해 보시지요. 제일 먼저 2001년 신사생은 11월이 특별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꾸준히 노력을 하십시오. 건강면에서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지만 환절기에 감기 주의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며 뜻밖의 조언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높여줄 거예요. 애정운은 상승세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커플이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로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큰 변화와 성취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며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이어서 1989년 기사생 뱀띠는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성과금,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찬 예감이 드네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상사도 동료도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과금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작은 보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싼 곳에서 밥을 먹거나 갖고 싶던 사치품을 하나 지르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치는 나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운세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한마디로 내 기운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소비를 즐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현금이 많이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겠습니다. 11월에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을 때 투자를 잘하면 앞으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성공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던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네요. 기혼자 혹은 이미 연애 중인 분들은 더욱더 깊은 감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피어나는 따뜻한 11월이 되실 거예요.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는 모든 운세가 10점 만점 중에 7점 정도? 이렇게 되면 평타는 넘는 거지요.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운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12월이 정점이기는 하지만 빠르면 11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직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거처가 훨씬 더 대우가 좋기는 하니까요. 이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11월은 다소 변동성이 있습니다. 거래나 계약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수들이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처하면서도 기존의 틀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사업은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출입이 빈번합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흐름이 강해서 계획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물이 들어오는 운도 있어서 그 흐름만 잘 타면 돈이 쌓일 기회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돈은 꼼꼼히 관리하고 나갈 돈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시면 계획적인 만큼 저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지는데요. 우선 주의할 운세부터 말씀드리면요.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시고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살짝 꼬일 수 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말조심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니 가급적 갈등을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말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금전운을 말씀을 드리면요. 현금 유용이 유독 좋은 시기여서 어디서 갑자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현금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한다면 재산을 불릴 수도 있거든요. 또한 단기성 투자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대응을 해보십시오. 투자운이 좋아서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뀌는 상황이 펼쳐질 듯 합니다. 중요한 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빠르게 관리하면서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성공적인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운도 남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나의 명예를 높일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승진하거나 사업이 성공하면서 내 어깨를 쫙 펴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니 화목한 기운이 돌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겠네요.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선 재물운은 안정적입니다. 현금 유통에 무리는 없겠지만 무모한 투자는 삼가시는 게 좋겠네요.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이 자금 관리가 가능할 것이지만요. 지나치게 큰 욕심을 부리면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도 원활하고 다들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는 덕분에 가정 내 조화가 이루어지겠네요.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작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자잘못을 따지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은 가족 간의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면에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한 활동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11월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체력과 정신 건강으로도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11월에 반드시 이루고픈 소원이나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